저처보인데요. 입양하세요. 가르쳐 주실 분. 저처보인데요. 입양하세요. 가르쳐 주실 분. 아, 조심스럽게 입양할래요. 시작해볼래요. 나 오늘부터 뮤비를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혹시 뮤비세요? 네, 저 잉여맨 유튜버고 지금 시작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 게임은 펫을 키우고 또 사람들이랑도 놀고 또 수다도 떨고 그리고 집도 꾸미면서 노는 게임이에요. 어, 정말요? 아, 그런데 저 접속하자마자 펫이 있긴 하거든요. 어? 이거 이거 좋은 건가요? 아니, 님! 네! 초보 아니잖아요! 어떻게 초보가 다이아 유니콘이 있어요? 그것도 네온! 아니, 저 진짜 초보 맞는데요? 어? 어떻게 오늘... 저런 게 있지? 아, 님 초보 아니잖아요! 아, 진짠데? 저 이거 있었어요? 이거 드릴까요? 어? 저 초보인데, 아니, 이거 좋은 거 아닌 거, 아닌 거 다 알아요! 아, 저 좋은 건데 주시면 안 돼요, 그거! 그거 비싼 거예요! 값어치가 얼마나 높은 건데! 뭐지? 저 보인데요! 입양하소 가르쳐 주실 분! 어? 저기요! 니막! 와, 고수님이다! 저런 것도 타고 다니고! 저기요! 저기요, 니막! 입양하소 좀 알려주세요! 네? 알려달라고요? 네, 저 오늘 처음이거든요. 에? 어떻게 알려드림? 뭐 알려드릴까요? 아니, 저도 펫을 키우고 싶은데 님은 어떤 펫 있으세요? 저도 펫 가지고 싶거든요. 아, 저는 뭐 가볍게 뭐 유니콘 정도? 와, 그런 건 어디서 얻어요? 저도 한번 템창에 펫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 확인해 보세요. 해봐야 뭐 깨지는 거밖에 없을 거예요. 님 머리처럼요. 어? 이런 게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좋은 건가요, 님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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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아. 네. 이거 그거임. 저주에 걸린 패심. 이거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는 패심. 저한테 잠깐 줘보세요. 어떡하지? 자, 여러분들 상황극 재밌게 보셨나요? 자,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입양하수요 처음 한다고 속이고 전설 펫을 꺼낸다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컨텐츠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도와주는 사람과 속여서 아이템을 뺏는 사람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입양하수요 공개 서버에 가서 다이아 유니콘을 꺼내볼게요. 사람들의 반응은 궁금행. 저 보인대요. 이방 와서 가르쳐 주실 분. 왔다. 헤로님, 저 입양 하세요. 초보예요. 처음에도 뭐부터 하나요? 일단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해요. 그래, 입양 시작하자마자 이런 패시 있는데 좋은 건가요? 그거는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 좋은 건가요? 시작하자마자요? 네, 시작하자마자 이거 있었어요. 뻥이에요. 좋은 거예요. 아무거라도 바꾸지 마세요. 이거랑 저 강아지 얻고 싶은데 강아지랑 바꾸실 분? 저 강아지 얻고 싶은데 강아지랑 바꾸실 분? 강아지요? 네, 강아지랑요. 그냥 준대요. 그냥 제가 드릴게요. 저분 천사인데요? 네, 저 주세요. 제가 주나? 줬어, 진짜 강아지. 오, 진짜 주네? 오, 착한데. 123님! 님, 김리아 알아요? 선물 줘야겠다. 님, 김리아 알아요? 네. 제
제 형이 김리아예요. 제 김리아가 형이 제 김리아가 형이에요. 네? 저를 따라와 보세요. 사람들이 물음표 뜨겠죠. 자, 준비됐어? 김리아? 준비됐어. 준비됐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 공연이다, 공연. 여러분들. 아, 이분 착하다. 이분 도와주자. 어, 저분 펫도 돌려드리고 템도 막 주고 그래요. 네, 좋아요. 자, 짜잔, 잉여맨이었습니다. 정말 착하신 분이군요. 제가 두 배로 돌려드릴게요. 자, 이분한테 좋은 펫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착하신 분이다. 일단은 이거 드릴게요. 이거 드리고요. 공룡 펫 드리고. 뭔 일이지 이러는데? 공룡 펫 드리고 또 없는 거 이거 있죠? 이거 드리고요. 착하셔서 공룡 펫 두 마리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다니 정말 착하신 분이암. 맨 처음에 도와달라고 하자마자 1초 만에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도 조그만한 선물 주는 건 어때요? 근데 그분은 저보고 거짓말이라고 했어. 뻥이라고. 너 거짓말 맞잖아요. 거짓말이, 아 그치, 거짓말 맞긴 한데. 근데 그분이 있나요 지금? 없네. 네, 옆에 해루님. 아, 해루님. 아, 이분이 대박이라고 하는구나. 아, 이분이구나. 님도 그러면 이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초반에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해루님이 어우 뒷목이야 이러는데. 감사합니다. 어우 뒷목이야. 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른 공수업도 한번 가서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템을 나눠드리러 가죠. 뿅. 님 이러는데? 처음부터? 네? 이방 처음? 이러는데? 어? 네, 저 처음이에요. 과연? 입양하세요. 처음 하는데 알려주실 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알려주세요. 이리 와봐요. 넹. 따라가보자. 뭘 알려줄지 궁금해. 가족, 아 가족. 이제 어디로 가나요? 아기로 변신하라는데? 오케이. 간다. 처음인데 뭐부터 하나요? 알 꺼내요. 자, 슬쩍 한번 알 꺼내는 척 하면서 이걸 꺼내볼까요? 이거 태어난 것 같아요. 안에서 이게 나왔어요. 물음표. 이거 좋은 건가요? 네? 네? 이거 좋은 건가요? 강아지랑 바꾸실 분. 강아지랑 바꾸실 분. 아니에요 이런다. 막 막는다. 아니에요. 저 처음 하는데 왜 이게 있죠? 강아지랑 바꾸실 분. 강아지랑 바꾸실 분. 그게 훨씬 좋아요. 그게 훨씬 좋아요. 어, 친절하다. 근디 이런다. 근디 이런다. 그거 못 바꿔요. 네. 님 혹시 담미호랑 김미아 알아요? 네. 아세요? 담미호, 잉여맨, 김리아. 내 팬. 저를 따라오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빨리 와. 이쪽이야, 이쪽. 이쪽. 안녕하세요. 저를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헐 이런다 헐. 잉여맨이었어요. 저를 도와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보상으로 템을 드리지요. 정말 착한 분이군요. 정말 친절하신 분이군요. 누비를 도와주다니. 누비를 도와주는 착한 분에게는 공룡 패스를 드립니다. 공룡 패 축하드리고요. 예.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따뜻한 분에게는 이렇게 공룡 패스를 네, 선물로 드렸답니다. 사진 될까요? 아 그럼요. 그러면 이제 또 포즈를 취해줘야겠구만. 포즈를 취해주자. 슈? 안기해야지 나는. 슈?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뉴비인 척하면서 비싼 전설 팻을 꺼내봤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네,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